2009년 2월 25일 날 특수 3부 1215호로 검사실이라고 하고 오후 3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소설을 쓰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강제로 그런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검사하고 진술하고 조사받을 과정에서 참 인간 같지 않게 대해줬고 쉽게 갈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느냐 벌떡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녁을 먹고 합시다 했더니 이 검사가 당신은 밥값을 못했으니까 밥을 먹지 마라. 이런 새끼 뜨고 아주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 지금 발바벌어도 분이 안 풀리겠다고 그래요. 접견 불허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소변도 못했대. 거품 나지 마라고 공문이라 했더니 특수부서들이 이런 수사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대로 퍼즐을 맞추고 안 맞는 퍼즐은 버리고 그게 특수부 일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검찰 특별수사부, 이른바 특수부에서 이루어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0층과 11층에 자리한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검찰 수사의 꽃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다는 곳인데 그런 특수부에서 거친 욕설이 난무하고 변호사 접견이 거부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특수부에서는 어떤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특수부가 자랑하는 특별한 수사 기법, 바로 그 숨겨진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과의 뜨거운 추격전을 치른 후 도착한 곳은 검찰청입니다. 특별수사부에 소환된 이들은 예외 없이 권력의 중심에 있던 거물급 인사들. 전직 대통령부터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검찰청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권력과는 멀어 보이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포토라인을 통과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전 사무총장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심이 드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환경운동연합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소환한 것입니다. 몇 번 가셨어요, 검찰? 횡령권으로? 횡령권으로 세 번인가 네 번 갔죠. 가셨을 때 몇 시까지 조사 받으셨어요? 밤늦게 받았죠. 밤늦게 뭐 12시, 뭐 1시 이렇게까지 받았는데 처음 그냥 가가지고 특수부에서 조사받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아니 돈을 벌려고 그러면 뭐 장사를 하지 어떻게 환경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그걸 합니까? 최열 대표는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환경단체를 설립해 30년을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한국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후원금을 횡령한 부도덕한 시민운동가로 낙인 찍힌 채 자신이 몸담았던 환경단체가 샅샅이 털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최 대표를 소환해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빼돌린 돈을 딸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가장 괴로워했죠. 허니야. 전혀 그거 없이 언론사에서 아빠가 횡령한 돈으로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특수부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한 사건이나 첩보에 따른 사건을 수사합니다. 최열 대표는 왜 특수부의 표적이 됐을까?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그러면 이걸 시작했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로 지시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 밑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그전에 서울시장 할 때는 자주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최열 씨 4대강 그때는 이제 대우나죠. 대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는 절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강이 맑아진 역사가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사업. 이명박 정권의 제1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최열 대표. 이후로도 그는 대운하 반대 운동을 주도하며 천만 서명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운하 반대 여론이 7, 80%에 달하자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반기를 든 대가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7명의 검사와 4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환경단체 직원은 물론 후원기업까지 소환했고 수백 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환경재단 이미경 상임이사가 당시 기록한 바에 따르면 특수부에 소환된 사람이 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다 뭐 이렇게 세 번 갔는데 계속 이제 핵심은 어떤 특정 기업이 기부를 했는데 이제 그 기부할 당시에 어떤 환경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질문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선의의 기부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대가성을 찾으려고 관련된 돈 들어온 날짜 근처에 그 기업의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막 찾더라고요. 법원이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검찰은 불구속 재판에서 횡령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횡령에서 막힌 검찰은 알선 수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이광문 광성개발 대표가 특수부에 잡혀간 것도 그 무렵. 검사가 천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서울지검 특수부는 당신처럼 피레미 잡는 데가 아니다. 당신이 최열 대표를 자기들한테 넘겨주면은 바로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열 대표한테 돈 줬다는 내용 한마디만 해주라.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짜맞추겠다. 수사검사의 끈질긴 회유에도 그가 끝내 진술을 거부하자 이번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특수3부 부장검사는 김기동. 그는 2008년 BBK 수사 실무 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입니다. 김기동 그 부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BBK에 수사하면서 부부장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에? 그래서 MB 정권 때에는 자기가 잘 나간다. 그러니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해 주면은 네가 당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나서서 전부 도와줄 테니 이번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자기네들 말로는 빅딜이라고 그럽다. 빅딜. 이광문 대표의 연락을 받고 특수부로 접견을 간 변호사는 뜻밖의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다려라고 하더니 본인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광문 씨 본인이 접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마라. 네. 내가 전화받고 왔는데 당신들 직원이 나한테 연락했지 않느냐. 이광문이라는 분은 굉장히 놀라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고. 저한테 얘기할 때 30초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원하신다면 들어오시라고요. 예? 그걸 원하신다면. 검사실로 들어가 이 대표를 만난 변호사. 접견을 원하셨죠?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도 접견을 원하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참 30초만이라도 같이 있는 데도 해주게 해라. 검사님 그럼 하겠습니다.
본인 30초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못 만나게 하니까 30초만이라도 아니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대신 확인하고 떡밥 찔러서 본인 나가세요. 확인하세요. 나가시고 접견 불허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접견 불허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접견 불허한다고 검사실에서 쫓겨난 변호사는 4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이광문 대표를 단 10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조차 무시한 특수부 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저는 정신적으로 아, 저 스스로 굉장히 피폐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변호사님께서요? 예, 예. 아,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변호... 그럼요. 예.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말싸움을 하면 이게 대등한 두 개인 간의 언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우리의 피해자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가거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 저한테 어떤 뭔가 덜미를 씌워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광문 대표를 수사한 특수부 검사는 이정용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변호인 접견을 막은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들어와서 수사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사 방해. 그러니까 예. 검사실에 있을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호인 접견을 막으신 건 아니고. 아니니까요. 이경훈 잠깐만요. 예예. 변호인 접견이 차단됐다고 치자고요. 예. 그래서 뭐 결과가 달라진 거 있냐고요. 범죄자의 범죄 실체에 대해서는 딱 눈 딱 감고 예. 절차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예. 그 양론이 있을 만한 예. 그런 데에서만 매달려가지고 보도를 하는 건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죠. 자, 결국 최열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 1시인가 1시 반쯤에 영장이 기각된 통보를 받았어요, 검사가. 나는 모르죠. 그러더니 이제 검사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아, 좀 이 인터뷰 중에 쌍욕을 해도 됩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새끼, 아주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서 지금 밟아버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너는 네 애비도 없고 네 그 가족도 없냐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무리 네가 검사라고 나한테 한 게 뭐냐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수갑잔 손으로 이제 둘이 싸웠죠. 뭐 몇백만 원씩 다들 이렇게 돈을 당기고 이제 빌려준 겁니다. 특수부에서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최열 이사장과의 금전 거래로 수사를 받았던 금곡개발 오 대표. 그는 전세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 돈을 사업 알선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올 때마다 억울한 심정을 녹음했습니다. 2월 14일 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출두를 해서 다시 한번 진술을 했습니다. 최열 대표한테 돈을 빌려줬다만 빌려줬다는 얘기만 하면 벌떡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박스를 발로 차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당신들 금방 끝났는데 나 구속시키고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협박과 함께 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털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미치겠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서장식도 보고 싶다. 그러면서 협조를 잘하면 금고은 살려주고. 검찰 수사 과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긴급 체포됐던 오 대표는 얼마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검찰한테 시달렸던지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못 익어가지고 그 직장도 잃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사였어요. 급사. 이정용 검사에게 당시 수사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욕하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님? 제가요? 예. 욕 들을 때요? 예예. 아이고, 그 양반이 차라리 그냥 그러면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직권남용 뭐 독직폭행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하라고 그래요. 최열 이사장에 대해서 뭐 혐의를 얘기해 주면
너는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언론 그렇다고 무슨 뭐 봐주겠다든지 풀어주겠다든지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전혀 뭐 처음부터 뭐 표적이 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첩보 생산이 되는 거고 특수부에서 수사 부서에서는 예. 주어진 사건 하는 거예요. 그냥. 김기동 당시 검사는 빅딜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애초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선 수재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추가 증거 없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보통 이제 한 세 번씩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욱박지르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환경운동이 이런 상태로 가면 더 힘들겠구나. 특수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 종결. 이게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 많죠. 그럼 검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혹행위하지 않았다. 포근하지 않았다. 협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맞죠?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계좌를 전부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한 사람을 또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수사 방향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압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자랑하는 수사 기법이 그거 아닙니까? 강압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는 피의자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압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수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 여간에서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강력한 특수부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수수사에는 항상 언론이 따라옵니다. 공식적으로 특수부 책임자가 언론을 상대하고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는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언론은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준 정보는 단독 기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언론이 검찰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예, 대리님 저 한동훈 차장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보통 저희가 제가 말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게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그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3일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 특수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검찰발 기사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특수부. 왜일까? 수사를 세게 하려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수사를 막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 지형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이런 것들 우리의 그 수사의 정당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좀 흘려줍니다. 기자들한테.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도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록 씨. 그는 수사를 받는 내내 언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며 PD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경록 씨가 어려운 결심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증권사 PB로서 뭐 이런 일에 휘말려서 작은 일을 겪고 뭐 재판을 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한쪽의 얘기들만 하는 언론사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아니 검증하는 과정 없이 그냥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하는 언론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증권사 직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짓을 하자 이 정 교수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보안성이 좋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채널A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네. 그래서 저를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화가 된 것 같고요. 쓰지도 않는 텔레그램을 끼워넣어 기사화된 것도 황당했다는데요. 이렇게 수사 내용이 실시간 중계되는 일은 검찰 조사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저랑 검사랑 수사관들이 그 헬스장을 갔다가 그걸 가지고 그 검찰로 다시 도착하기 전에 네. 기사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실시간 중계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외국 보도였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거리낌 없이 기사화됐습니다. 제가 조국 교수님을 네 번 정도 뵀었는데요. 애들 얘기 그리고 정경심 교수하고 네. 뭐 잘 돌봐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잘 지내셔서 고맙다 본인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네. 네. 이 말은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하드디스크 숨겨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제 워딩이 아닌데 네. 그게 기사화 되니까 제가 다음 주사 받으러 들어가면 막 이제 따질 수는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하면 뭐 본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왜 그런지 모른다.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도 수사 중에 그가 겪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언론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선배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그가 허락을 한 이유는 단 하나. 그때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조국 교수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몰랐다. 조국 교수가 펀드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부분들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서 그게 방송에 나갈 수 있으면 그럼 인터뷰를 하겠다. 그랬더니만 그거 좋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자. 인터뷰를 마칠 무렵 기자가 던진 말이 내내 거슬렸다는 김경록 씨.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KBS 법조팀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인터뷰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근데 조국 교수가 펀드는 몰랐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았네 이러더라고요.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펀드를 소개해준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예정도 있던 특수부 조사를 받으러 간 김경록 씨. 그런데 검사실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KBS랑 인터뷰를 했단다.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김경록이 조국 교수 집까지 쫓아갔단다. 네가 털어봐. 최재훈 그 검사가 저희 제 언론 조사하는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메신저로 말을 걸었더라고요. 부부장 검사가 메신저를 통해 수사 검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본 순간 김경록 씨는 KBS에서 한 인터뷰가 왜곡돼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KBS 기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아 이거는 검찰한테 유리하게끔 기사가 나가겠구나.
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내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냥 묻지 말고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네, 기사 내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안 내보낸다라고 얘기 듣고 확인하고 다시 조사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KBS 기자는 김경록 씨 인터뷰와 관련해 검찰과 연락한 사실이 있을까?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그 주요 내용이 사모펀드와 예.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수사의 방향과 예. 이 예. 부분이 실제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렇게 물어봤지.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전다 그런 적은 없고요. KBS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케바라라고 하는 걸 김경록 씨가 직접 봤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네. 예, 예. 검찰이 해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KBS의 김경록 PB 인터뷰 보도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김경록 PB가 인터뷰에 응한 취지와 보도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 이후 김경록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가 KBS 때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인터뷰 전문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예정이 없던 조사를 하겠다며 그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사이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의 언론 플레이가 또다시 작동하는 순간 제가 가서 한숨을 쉬기는 쳤어요. 왜냐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또 쭈구리처럼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후회라는 표현을 전혀 안 하셨어요? 후회를 네, 그렇게 안 하죠. 그랬으면 인터뷰를 못하게, 방송을 못 나가게 했겠죠. 여기서 사실인 건 한숨만 사실인 건가요? 네, 한숨만 사실인 거죠. 필요했다요, 없애고.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가 있던 날. 당시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카톡방을 운영하며 언론 기사들을 모니터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3차장과 반부패 부장님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들 5명 운영하는 카톡방 없어요? 사건 관련한 언론 기사나 주요 SNS 글 같은 거 공유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사팀에서 어떤 여론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유하는 정도의 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조국 형사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인지수사하는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협업으로 여론 조성과 여론 결집 내지는 여론전으로 법원의 영장을 압박하고 참고인 압박하는 게 하나의 수사 기법이에요. 사법농단, 국정농단. 한동훈이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쾌성을 거뒀잖아요. 조국 수사에서도. 언론을 통한 여론전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특수수사. 결국 특수부의 표적이 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언론 플레이가 사실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 사회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미 자기는 사회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가려내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